워스쿠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2월 14일, 예,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성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여자분들이 남자분한테 초콜릿을 주곤 합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줄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남성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초콜릿을 뿌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달인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가 있죠. 이젠 거꾸로 남자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이제 사탕을 선물하는, 역시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여자 직장 동료한테도 사탕을 그냥 다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는 뭔가 좀 괜찮은 영상이 없나를 보다가 미시즈 에미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갖고 왔는데, 아, 이게 아주 핫합니다. 이거 뭐 댓글 보니까 그 얼굴 홍조되는 이모지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미시즈 에미 Be My Valentine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저는 이 곡이 아주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번에는 미시즈 에미 마치 R&B 여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전 미시즈 에미 어떤 음악을 표현하려는지를 좀 유추를 해보면, 제가 몽골 힙합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물론 R&B도 조금씩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예요. 이 사운드는 음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 80년대 R&B 무드가 좀 있는 것 같다. 80년대 R&B 무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절 R&B인데, 그 시절에 뭐가 유행을 했느냐, 바로 슬로우잼입니다. 슬로우잼. 슬로우잼은 보통 연인 간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조금은 다소 성적인 가사도 있는 아주 끈적한 R&B를 보통 슬로우잼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무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미시즈엠이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마다 느낀 거는, 미시즈엠이 가창을 하긴 하지만 주로 랩을 뱉는 걸 많이 들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좀 몰랐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깜짝 놀랐고, 예, 비주얼적인 부분도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는 특히 남자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사실 이런 슬로우잼 무드의 뮤직비디오들이 굉장히 핫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바이브를 표현을 해야 돼요. 약간 좀 끈적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즈엠의 Be My Valentin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저는 이곡 완성도도 좋고 마음에 드는데 보이스가 너무 아쉬워요. 나 이런 사운드는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좀 어쩌면 처음 들어봐.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옛날 R&B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좀 심플한 배경에 이렇게 조명 하나로 아티스트를 비추면서 뭔가 섹시한 퍼포먼스를 하는 게 많았거든요. 연출도 약간 그때 약간 슬로우잼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좀 착안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아, 목소리가 섹시하다는 거를 제대로 느끼고 있어요. 이거 봐, 약간 차벤스크류 느낌 같이 목소리 변조해서 넣는 것도, 이것도 진짜 괜찮았어. 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애드리브로 막 듣는 소리들 있잖아요. 옛날 막 슬로우잼 뮤직비디오 보면 가수들이 막 예 막 하면서 약간 좀 중저음으로 내리깔면서 왜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막 그런 것들 많았거든요. 그냥 그 느낌들을 조금씩 표현하는 것 같지 않나.
아 진짜 미시즈 M은 가창도 할 수 있고 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시즈 M이 R&B 가수일까 래퍼일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퓨처 같아. 퓨처 그 어딘가를 넘나드는. 약간 이 흐느끼는 고음 있잖아요. 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우 뜨겁다 뮤직비디오가. 막 베이비 베이비 I got what you want 하면서 훅 라인도 굉장히 캐치했어. 아 이거 근데 보이스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곡 진짜 괜찮은데. 이분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긴스인과 함께 또 몽골 힙합을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잖아요. 누가 댓글에 그러더라고. 몽골의 도자켓이라고. 도자켓 저는 일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미시즈 M의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은 약간 특유의 중저음으로 랩하는 느낌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부드러우면서 예, 부드러우면서 약간 은근히 힘 있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알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진짜 끈적한 R&B를 갖고 온 거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힙합만큼이나 R&B를 진짜 좋아해서 제 아이폰에 R&B 플레이리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요즘 R&B도 즐겨 듣지만 주로 옛날 R&B들 즐겨 듣거든요. 80년대, 90년대 그때 다 막 배드송이라고 했던 침대 위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랑 노래를 불렀던 어떤 슬로우잼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진짜 좋아했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완전 슬로우잼이네. 약간 좀 침대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음악이지 않나. 전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내 취향이다 싶어가지고 발렌타인데이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때는 발렌타인데이가 약간 지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음악이 좋은 걸 어떻게 또 영상으로 찍어야죠. 그쵸?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